이렇게 해서 개품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제 이 3장부터 13장까지 11개 품에서는, 그죠? 우리 정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품의 원고로 하면 사마디입니다. 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사마디를 중국에서 뭐로 옮겼습니까? 음력을 하면 삼매라고 옮겼습니다. 사마디, 삼매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사마디를 음력하면 삼매로 옮겼고, 이거를 중국말로 번역하면은 정자가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개정해야 합니다. 삼매와 요거로 옮겼습니다. 원어는 사마디입니다. 요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면 한글로는 이거 옮기면 뭡니까? 제일 쉽게 옮기면 집중입니다. 집중. 됐죠? 한글로는 우린 집중이라고 옮기면 됩니다. 근데 요새는 막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삼매란 말이 워낙 많이 통용이 되니까 삼매라고 옮겨버렸습니다. 근데 그 삼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제일 처음에서 봤죠. 그죠? 그럼 삼매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건 서심 설명입니다. 삼매는 찌따싸 액가 같다. 이렇게 옮겼죠. 그죠? 우리 그 삼매품만 펴보십시오. 268쪽에 보면 2번 그 되어 있죠. 그죠? 2번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것이 삼매냐. 삼매는 찌따싸 액가 같다에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심일경성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 그 찾으시죠? 근데 경에서는 그죠? 심일경성. 즉, 찌따싸 액가 같다. 지난번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심일경성. 마음이 직역을 하면 마음이 한 끝으로 됨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풀어버리면 마음의 하나 됨 이렇게 옮겨집니다. 여기서 마음의 하나 됨으로 옮겨놨죠. 근데 부따고사 스님은 여기다가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꾸살라죠, 그죠? 그래서 꾸살라 찌따싸 에까 같다 이래 되죠, 그죠? 꾸살라라는 용어를 하나 더 붙여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하나 됨,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의 요 밑에 나오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나쁜 마음도 나쁜 마음 집중이 더잘 되죠. 아닙니까? 그냥 한대확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집중 잘 되죠. 특히 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놈 이러면 뭡니까? 집중 잘 되죠. 아무도 제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사람 없습니다. 저한테 돈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몇년 전부터 뭐 특히 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한 지낸 게 내가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이건 제가 지낸 거거든요. 한 5, 6년 전에.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거기 나오고 누가 막 신도님들 그걸 오해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와, 누가 저 스님도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갔길래 저리 출가를 해갖고도 저리 매치갖고 저렇게 법회할 때마다 저 이빨을 부도덕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낸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나쁜 마음도 집중이 잘 되죠. 근데 그걸 갖고 삼매를 할수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집중된다면 유익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 하나로 집중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꾸살라라는 말을 앞에 딱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 됐죠? 그래서 유익한, 요거는 부따고사 스님이 하나 더 넣어준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요런 거를 주에도 밝히면 좋은데, 그죠? 요런 게 또 소위 말하는 저자 직강의 묘미겠죠? 근데 이거 역자 아닙니다, 저는. 됐죠? 우리 대림스님이 옮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유익한이라는 것은 부따고사 스님이 더 넣어준 거다. 자, 마음의 하나 됨은 초경 수십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삼매, 정, 집중을 정의하시는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서 이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따고사 스님은 마음의 하나 됨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거다. 됐죠? 그래서 대상으로 설명하고 지금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대상입니다. 하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엣까 아람마나 원으로 그려져 있죠. 그죠? 엣까는 하나란 말이고 아람마나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됐죠? 더 이제 부다고사 스님식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것이 삼매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디 옆에 한번 적어놓으십시오. 그죠?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것이 삼매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것을 삼매라고 이렇게 하면 뭐 제일 정확한 거죠. 풀어서 한글로 설명하면 제일 정확한 설명입니다.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것이 삼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되죠. 그래서 그죠.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하나의 대상입니다. 대상.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대상이 다양하게 많겠죠. 그죠? 하나의 대상이라는데. 그죠? 자, 그래서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따고사 스님 시대까지 내려오는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 정통적으로, 그러면 이 대상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3장 삼매품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청정 도론에서는 뭡니까?
우리 삼매의 대상이잖아요. 마음이 집중되는 그 하나의 대상, 그거를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40가지 명상 주제 이라죠. 그죠? 여기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명상 주제입니다. 명상 주제는 여기 우리 앞에 제목도 여기서는 뭡니까? 삼품에서 명상 주제의 습득이라 되어 있죠. 그죠? 제목까지도. 그죠? 그래서 이 우리 삼매품의 핵심 키워드는 명상 주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앞에도 오늘도 나갔지만 깜마타나입니다. 깜마타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깜마타나입니다. 요거는 깜마하고 타나가 합성된 말입니다. 됐죠? 깜마타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 그 의역을 해서 그죠? 명상 주제로 옮긴 겁니다. 깜마는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죠. 우리 뭡니까? 업으로 옮기죠. 그죠? 까르마하고 업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바로 업입니다. 그런데 업은 우리 다양하게 쓰이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만 업하면 주 뜻이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의도적 행위, 그죠? 업이 중요한 것은 과보를 가져오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국 말로 업이라면 뭡니까? 우리 불교 업보다 더 많이 쓰는 뜻이 있죠. 우리가 업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직업, 생업, 그죠? 업종 뭐 그렇죠. 바로 그 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그죠? 우리는 직업, 그러니까 우리 직업하는 게 좀 그렇죠. 다른 말로 하는 거면 우리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작업이라도 되고 뭐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됐죠, 그죠? 타나는 장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작업 장소. 그 요새 말로 하면 터가 되겠죠. 더 쉽게 풀어보면 작업은 일이죠. 일. 100% 똑같은 말입니다. 일 장소죠. 일터. 예, 이게 제일 쉬운 한글로 직역한 겁니다. 깜마타나를 한글로 옮기면 일터입니다, 일터. 엄마야, 직업을. 그러니까 수행자한테 뭐가 일터입니까? 수행자한테 뭐가 일터입니까? 우리 제가 볼 자리는 그죠? 자기 소질의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됐죠, 그죠? 그러고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가지고 그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회 직업을 통해서 봉사해서 그죠? 보수를 받거나 그죠? 이윤을 남겨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주자는 그죠? 스님들은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세속적인 직업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일 안 해도 됩니까? 와, 일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예, 저는 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맨날 탱자탱자 놀고 묵고, 그죠? 묵고 자고, 그죠? 예? 또 뜯는 건 지 좋아서 뜯습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의 일터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스님들 아니고 수행자의 일터. 수행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삼매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스님들 삼매 안 닦아도 됩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스님들의 작업터입니다. 수행자, 그럼 더 확장시키면은 수행자들, 불자들의 작업터, 불교의, 우리는 일을 해서 사회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죠. 스님들은 뭡니까? 바로 이 일을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다. 됐죠? 다른 말로 하면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일터입니다. 됐죠? 사회적인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일터입니다. 그게 뭡니까? 명상 주제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왜냐면 내용 자체가 지금 40가지 깜마 일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거로 하면 명상, 이 깜마타는 40가지 정리하죠. 그건 40가지 깜마타나 하면 뭡니까? 40가지 일터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맞게 옮기다 보니까 일터니까 이런 여기서 뭡니까? 참선 수행하는 거죠. 그 쉽게 해서 명상으로 옮기 뿌렸습니다. 그럼 터라는 것은 어떤 주제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명상 주제로 확 의역했습니다. 이거 누가 의역할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저는 의역할 줄 모르는데, 저는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 반드시들, 때때로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찰나보다 작은 거, 아찰나. 뭐 이런 거는 할 줄 알지. 이거는 우리 대령스님이 의역인 겁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는 이거 그 전부 다 거의 명상 주제로 정착이 다 됐습니다. 좀 그걸 따지면 괜찮죠? 그죠? 그래서 원 의미는 일터입니다. 그 수행의 토대가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죠? 우리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터, 일터, 그죠? 그 이제 뭐 직장이겠죠, 그러니까죠. 그 수행자들의 직장, 수행자들의 일터, 그죠? 수행자들의 작업터, 작업 장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 주제로 옮겼고죠. 이거를 우리죠
그 청정 노론에서는 최종적으로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에 따라서 어떤 다른 주석서에서는 38가지로 정리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부다고서 스님들도 그죠? 근데 청정 노론에서는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서는 전부 상자부에서 정리한 내로는 명상 주제 이라면 40가지로 정리됩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화두 참고하죠. 화두는 이걸 보면 뭡니까? 멋진 까마탄화입니다. 됐죠? 북한에서 염불 하죠. 염불 아닙니까? 관시연보살 나무함 탑을 하죠, 그죠? 그것도 이거로 보면 뭡니까? 실제로 연불은 여기 나옵니다. 우리 두 번째 뭡니까? 십수념이 나오거든요. 열 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 나옵니다. 그거를 중국에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중국에서 연불로 옮겼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연불도 멋진 우리 그 뭡니까? 일터가 되겠죠? 해탈 열반을 신는 멋진 일터가 됩니다. 그죠? 그럼 스타타타타타타 헬리콥터 돌리는 것도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건 또 병렬함 스님 들어가고 또 한 볼때기 때릴라. 그죠? 제가 할 말 아닙니다. 이제 봉원사 주재하신 명진 스님이 저 선빵 댕면서 한 소리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좀 명진 스님 되게 또 잘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옮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력하는 거 다란히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어떻게 보면 뭡니까? 멋진 명상 주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일터. 그래서 그것은 명상 주제다. 우리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청정 노론의 주 내용은 뭡니까? 우리 삼품 저 뒤에부터 해서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4장, 5장부터 해서 11장까지는 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다 설명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40가지나 되니까 지금 그래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 12장, 13장 맨 뒤에 두 장은 이 뭡니까? 그죠? 그 명상 주제를 열심히 수행하면 뭐 이익이 있겠죠. 그 이익을 주로 오신통을 중심으로 해서 12장,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품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그죠?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뜻에서 삼매를 하는가? 이것은 뭡니까?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을 중요시합니다. 그럼 이 대상이 우리가 그죠? 그 삼매를 닦을 그 대상이 그러면 뭐냐? 이거를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0가지 명상 주제라 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매의 역증 특징 역할 그건 됐습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삼매가 있는 거 됐죠?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개입니다. 1번은 뭡니까?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1번은 뭡니까? 근접 삼매와 본 삼매 됐죠? 우리가 삼매에 있어서 그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수로가 제일 중요한 수로가 근접 삼매와 본 삼매입니다. 됐죠? 그래서 근접 삼매를 통해서 본 삼매를 얻는다. 요것이 1번이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본 삼매를 구성하는, 그죠? 삼매의 구성 요소입니다. 본 삼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여기서는 뭡니까? 선의 뭐 각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그 275쪽 펴보십시오. 그 21번에 보면은 삼매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 나오죠? 275쪽에 21번입니다. 자, 그거 보면은 뭡니까? 일으킨 생각 찾으시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삼매. 이게 뭡니까? 한자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심사, 희락, 정. 됐죠? 이 다섯 가지를 삼매의 구성 요소라 합니다. 그 다섯 가지 구성 요소 됐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 삼매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삼매를 설명한 품에서 그죠?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수로 혹은 중요한 개념이 근접 삼매와 본 삼매. 그리고 삼매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 그 다섯 가지가 뭡니까? 심사, 희락, 정. 됐죠? 예. 그 됐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바로 뭡니까? 5번 보면은 근접 삼매 본 삼매 됐죠. 이거는 우리 5장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근접 삼매고 어떤 것이 본 삼매냐. 5장 그러니까 저 340 이왕 나온 거 그죠? 346쪽 한번 펴 보십시오. 346쪽 346쪽 펴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삼매는 두 종류인데, 찾으시죠? 32번에, 그죠? 삼매는 두 종류인데, 근접 삼매와 본 삼매이다. 이래 됐죠, 그죠? 그러면 그럼 도대체 근접 삼매가 뭐고, 본 삼매가 뭐냐?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마음이 삼매된다. 근접의 경지와 획득의 경지에서 든다. 즉, 그래서 근접 삼매는 근접의 경지로 보고, 본 삼매는 획득으로 봅니다. 자, 근접 삼매는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들을 버림으로 마음이 근접의 경지에서 삼매된다. 됐죠? 그래서 근접 삼매의 핵심은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초기 경에서 있잖아요? 경에서 부처님께서 적어도 그죠? 수백 군데에서 그죠? 우리 삼매를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삼매를 체험하려면은 제일 처음 현상이 다섯 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우리 5개 다섯 가지 장애 들어보셨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린 겁니다. 좀. 다섯 가지 장애가 뭡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장애, 뭐가 장애겠어요? 영에 팍 들어오면 장애죠? 그건 뭡니까? 불교 용어로 하면 감각적 욕망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람! 이란 뭡니까? 장애죠? 그건 뭡니까? 적의 혹은 분노. 됐죠? 적의. 적의가 뭔가 아시죠? 적대감. 그거는 삼매 수행에 말할 필요도 없는 장애입니다. 삼선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도망간 놈 죽일람! 이란 뭡니까? 삼매가 잘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뭐겠어요? 삼매를 장애하는 게 뭐겠어요? 해태 혼침. 됐죠?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잡은다고, 그죠? 스님들이 이제 출가하면 본래 그러세요. 선방 가 있으면요. 딱 요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래갖고, 그죠? 처음엔 잠이 안 와요. 왜냐면 이런 거죠. 영의 생각도 나고, 그죠? 옛날 뭐, 그것도 생각나고, 그죠? 그래도 그 다음에 뭐 구경한다고 그게 안 옵니까? 이제 짬, 이제 그래갖고 좀 깔아 앉으면, 그죠? 야 나는 이러한데 좀 딴 스님도 되는지. 그때부터 본래 삼, 요래 봐야 되잖아요. 싹 이렇게 봅니다. 우와, 그러면 휘황찬란합니다. 전부 막 이렇게 쳐박고 있어. 그럼 운다고 있잖아요. 그거 웃는다고, 예, 지수행을 보면 막, 실망마야 합니다. 이야, 큰 선생님, 이제, 우리 이제 뒤에 앉아있잖아요, 큰 선생님들은, 그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 다 잡으겠잖아. 이래도 봅니다. 이래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갖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 이제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럼 막, 이래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해태 혼침입니다. 그렇죠? 망상거리 없으니까, 어디 당뇨 놓은 게 해태 혼침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반대되는 게 들뜸 후회. 됐죠? 들뜸 후회도 본삼매를 방해하는 제일 큰,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의심. 됐죠?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전부 본삼매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 이제 다섯 가지 장애가 다 깔아앉으면은 그때를 우리는 근접삼매의 경계를 합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막 요동을 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깔아앉으면 근접삼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본삼매는 아까 말씀드린 심사희락증이 고착이 되면은, 확증이 되면은, 됐죠?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착, 이런 게 막 들뜨는 게 아니고, 그죠? 딱, 그죠? 이, 뭡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정확하게 드러나면은, 그죠? 그래서 선의 구성 요소들이 나타남으로 획득의 경지에서 삼매든지 되죠, 그죠? 이것을 본삼매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근접삼매와 본삼매의 차이는 33번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근접삼매, 본삼매에 들어가면 또 닮은 표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런 건 우리 다음에 요거 할 때 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저 삼매에서죠 핵심으로 알아놔야 될 것이 근접 삼매와 본 삼매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삼매는 다른 말로 하면 제일 넓은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집중이 되면은 그걸 삼매라 합니다. 됐죠? 그런데 그거 된다고 그게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삼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삼매는 한마디로 막 본 삼매입니다. 본 삼매. 됐죠? 본 삼매가 뭐냐면 본 삼매가 우리 선이라 그러죠. 자나 우리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우리 선종이라 하잖아요. 그 선이라는 것은 초기 불교로 보면은 본삼매 들었을 때 그 경지를 나누면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나누어집니다. 됐죠? 근접삼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습니다. 근접인데 그 어떻게 경지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근접삼매의 경지를 거쳐가지고 본삼매에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심사, 희락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됐죠? 요 다섯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지를 우리는 초선이라 합니다. 됐죠? 이 초선 가운데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심사는 언어적 사유죠? 언어적 사유가 다 깔아앉으면 뭡니까? 그 경지를 우리는 제2선이라 합니다. 됐죠? 여기 희락정만 있는 상태입니다. 됐죠? 그럼 삼선은 뭡니까? 이쪽에서 희는, 그죠? 큰, 뭡니까? 거친 행복이잖아요. 이 희열이까지 다 깔아앉으면 막 잔잔한 행복. 그게 있겠죠? 그걸 뭡니까? 우리 낙이라 그럽니다. 낙과 정만 있는 상태를 제3선이라 합니다. 됐죠? 제4선의 경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란까지도 깔아앉아 버립니다. 됐죠? 깔아앉으면 아무것도 없냐? 그게 아니고 뭐가 나타납니까? 평온. 우리 우백하라 그러고죠. 버릴 사조로 번역하는 평온이 드러납니다. 됐죠? 그거를 제4선의 경지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은 멋지게 딱 이렇게 설명됩니다. 삼매와 선은 뭡니까? 선은 본 삼매에 들은 경지를 나타낼 때 선이라 합니다. 됐죠? 간단 명료합니다. 됐죠? 본삼매가 바로 선과 같습니다. 동의입니다. 됐죠? 선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구분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뭡니까? 심사혈학증으로 구분한다. 뭡니까? 예, 저는 질문하면 무조건 100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혈학증은 버릇청도원에서 중요한 거로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심사 열악증이 다 있으면 초선, 심사가 사라지면 2선, 희까지 심사 희가 사라지면 3선, 심사 희락이 사라지면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4가 병원이 드러나면 4선. 됐죠? 요렇게 구분합니다. 자, 아비담마에서는 5선으로 구분하지요. 아시죠?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구분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냐면 그죠? 심과 사는 아비담마로 보면 법수가 다르죠. 고유성질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른 거로 인정을 해줘야죠. 그렇게 심이 사라지는 경지, 사가 사라지고, 그죠? 희가 사라지고, 낙이 사라지고, 이래 하면 다섯 가지가 돼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경에서는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는 거로 나옵니다. 근데 그건 당연히 뭡니까? 우리 심이 사라진 경지, 또 사가 사라진 경지도 분명히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고 경에서, 초기 경에서 이미 부처님께서, 그죠? 경 서너 군데에서 심과 사를 구분해서 설하시는 곳이 서너 군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다른 법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법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아비담마에서는 5선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요런 이야기 어디 가서 어떻습니다. 다 좋은데 지 자랑하는 게 안 좋죠, 그죠? 그래도 왜 자랑합니까? 예, 중요한 이야기다. 어디, 딴 데 가서 못 듣는 이야기니까, 그죠? 세계 들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키워드는 근접산매와 본산매. 이번은 선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 심사 일학정. 요 두 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됐죠? 본 삼매, 우리 삼매 수행 왜 합니까? 물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지만은 더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직접적인 목적이 뭡니까? 본 삼매를 체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본 삼매가 뭡니까? 본 삼매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됐죠? 본 삼매와 선은 100% 동의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선의 경지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심사, 희락정. 됐죠? 그래서 근접산매, 본산매에서 본산매는 선과 동의어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럼 이 본산매는 경지는 어떻게 됩니까? 경에서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입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산매 구성요소가 아니고 선의 구성요소랍니다. 됐죠? 왜 선의 구성요소랍니까? 이거는 본산매를 체득해야 드러나는 경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자 한자가 절대로 뭐 그 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근접산매, 본산매는 270쪽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아까 그 4장 있잖아요. 그죠? 네, 4장 그 32번, 33번을 보시면 됩니다. 그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275쪽에 보면은 방금 그 21번에서 그죠? 이제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사, 희락정. 요것이 또 키워드입니다. 요거는 제 4장에서 있잖아요. 초선, 2선, 3선, 4선의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아마 다음 시간이 될 건데, 그죠? 예, 다음 시간에 한번 정확하게 요건 한번 따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라고 쭉쭉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몇 가지 선이 있는, 산매가 있는가를 가지고 한 16가지로 나눠서 봤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277쪽까지, 그죠? 어머요. 그죠? 그 25번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종선 나오죠, 그죠? 25번에 보면 오종선, 그 사종선, 오종선이랍니다. 구분하시겠죠? 초기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종선으로, 즉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비담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비담마에서는 논장에서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까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종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됐죠? 오종선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심사, 희락, 정 가운데 몇 개가 떨어져 나갔냐? 이걸 갖고 봅니다. 심사, 희락증이 다 있으면 초선. 심이 사라지면 낙희락증, 사희락증이 있으면 제2선. 이건 아비담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심사, 희가 사라지고, 그죠? 낙증이 있으면 제3선. 그럼 심사, 희락이 사라지고, 너무 빨리 했다, 어쨌건. 이왕 천천히 한 거죠.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그죠? 왜냐면 이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를 봅니다.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눕니다. 그죠? 우리가 심, 사, 희, 락, 정 다섯 가지입니다. 그죠? 그럼 초선에서는 심, 사, 희, 락, 정이 다 있습니다. 됐죠? 제2선에서는 심이 사라지고 사, 희, 락, 정 네 개가 있습니다. 됐죠? 제3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심사까지 다 사라지고 희, 락, 정 세 개가 있습니다. 됐죠? 제4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심, 사, 희가 사라지고 낙, 정이 있습니다. 됐죠? 제5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낙까지 사라지고 정이 있는데 뭐가 드러납니까? 사가 드러납니다. 됐죠? 사는 이 버릴 사자입니다. 이거는 원어로 보면 우백하의 번역입니다. 중국에서 버릴 사자로 했으면 저는 우리는 평온으로 옮깁니다. 됐죠?
행복까지도 사라지고 평온이 드러나고 정이 있는 경지를 오성이라 합니다. 됐죠? 이건 아비다마에서 나누는 거죠. 그럼 경에서는 뭡니까? 자, 초선, 이선을 합쳐서 이거는 뭡니까? 초선으로 봅니다. 됐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2선이고 이거는 3선이고 4선이고 됐죠? 이건 경에서 나누는 방법이고 이거는 아비담마에서 그죠? 아비담마에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됐습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익숙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익숙될 때까지는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거니 이래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럼 26번에 이제 277쪽 그죠? 무엇이 이것의 오염인가 깨끗합니까? 이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태보에 빠지면 오염이고 수성함에 동참하면 깨끗합니까? 나도 이야기하겠다. 됐죠? 태보에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한 다섯 가지 장이 있잖아요. 이런 게 빠지면 그게 태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면은 그대로 깨집니다. 본사면은. 됐죠? 그다음에 수성함에 동참하면 뭡니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초선에서 2선, 2선에서 3선, 이것이 수성함에 동참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